여러분들 오늘 갑자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망발을 했다. 연합뉴스 기사로 뜨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야 아무리 당대표가 저렇게 재난지역 가갖고 저런 얘기를 하겠냐.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 앞뒤 다 자르고 했겠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송영길 당대표가 5월 2일날 그쵸? 5월 2일날 취임을 했는데 이 기레기 새끼들이 앞뒤 다 자르고 내가 전문을 읽어봤어요. 전문을 읽어봤더니 어떠냐. 여러분들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완전히 기레기들이 진짜 쓰레기 기사예요. 뭐라 그러겠냐. 당정협의에서 그 버스 정류장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버스 정류장이 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 5층짜리 철거를 하고 있는데 왜 버스 정류장을 거기에다가 만들었냐. 이거는 광주시장 이용섭의 글을 좀 직격을 하면서 비판을 했고 그 만약에 그 버스 정류장을 가까이 올 때 버스가 천천히 들어갈 때 좀 그 기사가 좀 본능적 감각으로 쓰러질 것 같으면 엑셀에라도 조금 밟았으면 그 재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이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거기에 이 사고가 커졌던 건 버스 정류장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 현장을 10m나 20m만 옮겨놨으면 이 사고를 나지 않을 사고를 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쓰러지더라도 그 순간 좀 기사가 본능적으로 엑셀을 좀 밟았으면 피해를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에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운전하다가 그냥 좀 본능적으로 엑셀을 좀 밟았으면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마치 송영길 대표가 이 사고를 기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이 응? 이런 개 같은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팩트예요. 정말 사고가 그 정류장 때문에 났는데 조금 진입할 때 뭔가 본능적으로 조금 엑셀을 밟았으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이 얘기를 했는데 앞뒤 다 자르고 송영길 버스 기사에게 책임 전가. 와. 송영길 버스 기사에게 책임 전가. 이딴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공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 자리에 가서 남 탓을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기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우리 방송에서 처음에 들어오실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송영길이가 또 말실수했다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절대 이걸 말실수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송영길 당대표가 언론 개혁한다니까 집중적으로 지금 송영길 말 한마디 한마디 저렇게 악의적인 기사를 내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주 기가 막힌 그 국민의당의 형태 하나 좀 비판 좀 해드릴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급 적용을 뺀 손실보상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손실 소급 적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나라에 진짜 한 벌써 작년 2월인가요? 2월부터 제대로 이제 돌기 시작했고 영업 제한을 국가에서 이제 하기 시작한 것은 행정 명령에 의해서 영업 중지가 된 것은 그 시점을 그때부터 적용을 해서 보상을 해주자는 게 소급 적용인데 지금 여러분들 웃기죠? 민주당은 소급 적용을 하지 말자. 오히려 손실 보상 플러스 재난 지원을 해서 더 많은 금액을 주고 거기 플러스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주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얼핏 듣기는 소급 적용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국민의힘이 뭐라고 하냐. 자기네들은 소급 적용을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걸 통과시켰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은 소급 적용을 하려는데 민주당이 소급 적용을 빼고 그냥 손실보상법만 통과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완전 이건 국민의힘은 여태까지 본인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완전 다른 거예요. 누구보다도
국민들 지원이나 복지 쓸 때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여태까지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자 그러면 늘 선별로 하자라고 떠들었던 인간들이 왜 갑자기 지금 여러분들 이 손실보상법만큼은 민주당의 반대에, 민주당이 오히려 소급 적용을 안 하고 손실보상만 하자. 근데 갑자기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을 넣자.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행정명령에 의해서 영업을 못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손실보상법을 넣으면요. 시기가 늦춰져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8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고 8월에 마무리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석을 다 해갖고 이 사람들이 얼마 작년 대비 그 손실이 났다라는 걸 분석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하려면 이게 12월이 돼요. 12월 빨라야. 이해가 가시죠? 왜 국민의힘이 생전에 안 하던 저렇게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수도 있고 그런데 손실보상법을 주장하냐면 시간이 늦춰져요. 저 인간들은 국민의힘들은요, 절대 국민들에게 돈 많이 주는 거 절대 원하지 않는 정당이에요. 그럼 민주당은 왜 소급 적용을 뺐을까? 소급 적용을 빼고 손실보상법만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면요, 7월 1일부터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보상법을 거기에다가 피해 재난지원금을 합쳐서 주면요,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것보다 재난지원금 거기에다가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포함시키면 훨씬 많은 돈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을 플러스 해갖고 빨리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왜 그러냐면 이 자영업자들 이미 폐업한 집도 많고 사실 타이밍이거든요. 지원이라는 것은. 근데 이런 것도, 지금 국민의힘이 마치 국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더 통 크게 어떤 위하는 척 했는데 이거는 꼼수다. 그래서 민주당은 6월에 반드시 처리하고 그 또다시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소급 적용을 뺐다 그래갖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소급 적용을 할 경우에는 8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다음에 그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 기재부 중기청이나 기재부에서 뭐 중기청이 되겠죠. 다, 거기서 다 분석하면 그 분석이 끝나갖고 돈까지 주려 그러면 올 연말이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민주당은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오히려 하기 위해서 피해 지원 방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손실보상을 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짚고 나갈게요. 지금 제가 어제 좀 우리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제 MBS 여론조사인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그 다음에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그 다음에 한국 리서치 뭐 14일에서 16일간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를 결과를 조사했는데요. 국민의힘이 1등 32%, 그 다음에 호남에서도 첫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지사가 25%, 윤석열 24%,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3%로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광주와 전라도에서 12%를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 지지율은 58%.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20대에서 29%, 더럽게 청년 위하는 척 하더니 무슨 20대에서 29%밖에 안 나와. 60대에서 41%, 70세 이상 50%, 그 다음에 30대에서는 민주당의 1% 뒤진 26%, 40대에서는 17%. 야, 역시 민주당을 지키는 가장 핵심은 40대구나. 40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을 17%나 더 지지하고요. 50대에서는 32%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도, 스스로가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31%가 국민의힘,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율은 26%.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43%. 야, 이 정도 만약에 외교 성과를 거뒀다 그러면 83%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83%. 어? 뭐 이 정도 가.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비호감 지수가 되게 높아요. 비호감 지수가 제일 높은 것은 이낙연. 이낙연 전 대표는 호감 33, 비호감 59. 윤석열은 호감 43, 비호감 47. 그 다음에 이재명은 호감 50, 비호감 43.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네. 저부터 할게요. 윤석열. 네. 근데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검증이다.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이 대권 출마를 주저하고 있어요. 뭐 6월 말이다, 뭐 7월 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인 6월 12일 이후에 어느 정도 메시지가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저기 양싸대기를 맞는 분위기예요. 김종인이 안 저기 지금 윤석열이 민심 투어하냐? 국민 짜증만 나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분석을 해드렸죠. 김종인이가 윤석열을 까는 이유는 그 새끼는 왜 나를 안 찾아오는 거야? 쓸데없이 권난동 무슨 뭐 정진석 윤희숙 이런 애들은 아니라고 봐요. 먼저 자기를 찾아와라. 어? 내가 국민의힘에서 4월 7일 재보궐선거 승리한 사람 아니냐? 나를 찾아와야 되는데 왜 너 엄한 데 다니냐? 그래서 삐진 거죠. 그렇죠? 지금 김종인 같은 경우는 존나 삐졌죠. 이 새끼가 저 나부터 찾아와야 되는데 여야를 넘나드는 어떻게 보면 지가 가장 대통령을 많이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를 안 찾아오냐. 그래서 지금 윤석열에게 이런 그 삐진 거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준석이도 아마추어다. 윤석열 아마추어다 라고 얘기하니까 느닷없이 윤석열 저는 뭐 저의 길만 가겠습니다. 뭐 저는 뭐 일체 뭐 대권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지평선 너머에 김대중 대통령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죠? 왜 윤석열이가 국민의힘과 선긋기를 하고 왜 여기저기서 출마 선언을 미룰까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사실상 윤석열 X파일이라는 소리는 사실 정치권에서는 야당에서 먼저 들고 나왔었어요. 그것도 조중동에서 윤석열 X파일이라는 소리가 사실상 흘러나왔고 그런 X파일이라는 소리를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님이 윤석열의 X파일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조중동 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이 진짜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십니까? 윤석열이가 우리한테 칼자루를 사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인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지 여태까지 검찰개혁을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울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보험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도 뭐 하여튼 뭔가 다른 마음을 품을 경우에는 윤석열 X파일을 들고 있다고 사실상 사전에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출마를 제가 좀 취재를 해보면 윤석열이가 왜 출마를 미루냐? 사실상 윤석열이는 검증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대요. 우리가 처음에 검증을 피하지 못한 정치인 대표적인 게 안철수, 그 다음에 반기문 이런 사람들 우리가 여태까지 봤죠. 왜 그런가 했더니 윤석열이가 지금 저걸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바뀌었잖아요. 중앙지검장 이정수로 바뀌었는데 중앙 윤석열 장모 사건과 처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즉
서울중앙지검에서 코바나 컨텐츠의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윤석열 캠프나 현재 공보팀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검증이 되게 두려운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래서 윤석열이 현재 6월 말 7월 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은 오히려 대권 출마하는 사람이 현재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예의주시를 하고 그 다음에 행보를 이어나간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이 하루빨리 정치 입문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막 얘기합니다. 뭐 간보는 거냐,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 총장은 아직까지 확답을 내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검증입니다. 두려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은 지금 화력을 쌓고 윤석열 링에 올라오기만 해봐라. 링 밖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사실상 권투도요. 링 밖에서 주먹질을 하면 반칙이잖아요. 그쵸? 링 밖에서 하면 반칙이죠. 그러나 링에 올라갔을 때는 너 죽고 나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민주당의 공격도 두려우지만 홍준표나, 여러분들 홍준표도 자기가 대통령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고 안철수도 자기가 대통령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고,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걔네들도 피 터지게 싸워요. 그럼 홍준표가 여기저기서 검증, 홍준표도 검사 출신인데 윤석열 X파일의 존재나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을 모를까요? 민주당보다 윤석열이가 사실 국민의당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는요, 국민의힘 검증도 엄청 세요. 보셨죠? 나경원, 그리고 이준석, 그 다음에 주호영, 그것뿐만 아니라 오세훈, 나경원 그 서울시장 경선할 때도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경선을 겹쳐야지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권을 도전하,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면 분명히 경선은 거쳐야 됩니다. 경선은 거쳐야 되는데 당연히 윤석열의 검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보면요, 공보 담당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실상 대한민국의 외신 세 곳을 전부 끌어들였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지금 엄청난 또 대선 기획단이나 이런 그 윤석열 총장, 윤석열 주변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받아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 엄청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그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링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민주당의 공격은 더 무섭지만 여기에 변수는 검찰의 움직임이에요. 그렇죠? 첫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의해서 윤석열 와이프 사건 사실상 뇌물죄가 적용이 가능한 코바나 컨텐츠가 4개밖에 협찬이 없었는데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갑자기 20개가 늘어나면서 이상한 후원 기업들이 늘어났고 그 16개 늘어난 16개의 후원 기업들은 대부분이 서울중앙지검에 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기업들이 대부분 후원을 했다. 우리가 늘 여러분들 그 조국 장관님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 사건 재판부에서 얘기할 때 늘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직접 뇌물죄예요. 만약에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장 지위를 보고 다른 업체들이 김건희 씨에게 후원을 과도하게 하거나 갑자기 어떤 후원을 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직접 뇌물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가장 여태까지 뭐 공수처에서 수사한다는 직권남용 이런 것들은 법원에 가면 사실상 무죄 나올 확률이 많고 빠져나갈 구멍이 되게 많습니다. 직무 범위 안에 뭐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공수처에서 기소는 할 수 있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사실상 윤석열에게 날개를 달아줄 확률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공수처는 기소를 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공수처가 그래도 기소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공수처가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면죄부를, 그러니까 공을 사법부로 넘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윤석열은 기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공수처가 시험대에 올라서 그 어떻게 보면 자기네 짐을 사법부로 넘길 수 있거든요. 근데 사법부에서는 직권남용 갖고 사실상 실형이 여러분들 누구죠? 조윤선이나 조신여, 조신여나 그 다음에 그 김기춘이 이런 애들 직권남용 다 그냥 빠져나왔어요. 어?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뇌물죄가 뇌관이라고 생각해요. 뇌물죄 뇌관에 윤석열 장모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이가 개입됐냐 안 됐냐, 이 사건에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어?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게 있냐면요, 윤석열이 또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냐면, 밖에 있을 때는 다 지지율 높아. 옛날에 반기문 뭐 유엔 사무총장 그래갖고 공항에 발 내리기 전까지 지지율 엄청 높았어. 공항에 딱 발 딛는 순간 지지율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뭐 전철 타다가 실수하고 딴 데 가다가 실수하고, 응? 그게 아마추어거든요. 그렇잖아요? 공항에 발 내리기 전까지는 지지율 엄청 높아. 응? 그게 바로 여러분들 어땠어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잖아. 응? 안철수 여기저기서 뭐 책 쓰고 강연하고 다니고, 저도 안철수의 생각을 샀다니까요. 저도 안철수의 생각을 샀던 사람이에요, 책을. 근데 대선 후보라면 막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받아야 되고 돌발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그럴 때마다 벌써 공식적인 행보라고 했던 윤석열은 벌써부터 지평선의 성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는 일체 말을 안 하겠다. 그 전에 많은 대권 후보들이 만약에 거의 그 거품이 막 그 사람들이 기대치에 엄청난 대권 후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딱 오니까 링 위에 오르는 순간 펀치 하나 휘둘러 보지 못하고 자기 힘에 자기 풀에 지쳐갖고 다운당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윤 총장이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조선의 어떤 주피를 공보로 세우고 동아의 주피를 공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공보 기획단을 먼저 하냐면요, 윤석열 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미 조중동이 앞에서 실드 쳐주고 카바 쳐주려는 건요, 윤석열 자격 미달이라고 이미 인정을 한 거야. 그래서 윤석열 입 다물어라. 그냥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여기저기서 말해봐야 지지율만 빠진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가 저는 대선에 계속 출마를 늦추는 것은요, 여러분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어때요? 검증 기간은 짧아지죠. 그렇죠? 윤석열이 여러분들 일찍 올라가면 15라운드를 뛰어야 되는데 졸라게 버텨. 욕을 하든가 말든가 굉장히 그 끝까지 버티기 하다가 드디어 윤석열 올라간다 딱 하면 10라운드만 뛰면 되거든. 15라운드 복싱을 할 체력은 안 돼. 근데 5라운드 동안 욕을 존나게 먹더라도 좀 버티다가 올라가서 10라운드만 뛰면 검증을 그만큼 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노리는 것은 본인은 아마추어가 아닌데 프로인 척 하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왜 미루냐. 일반적으로 장외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율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이 높은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왜 장외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율이 높을까? 기대감. 신인이잖아. 저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할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건지 아무도 상상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이야. 언론이 만들어낸, 조중동이 만들어내는 공정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했던 윤석열, 언론이 포장해 준 그 자체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기대감이 언제 무너지냐? 안철수가 대표적인 거예요. 안철수 그 전에 여러분들 거의 50몇 프로 나갔어, 처음에. 이런 경제 사범들은 반 죽여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닐 때, 와, 작지만 굉장히 세 보인다, 안철수. 막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 다음에 반기문, 윤 총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라는 게, 우리나라가, 미국 정치, 여러분들 미국 막 대선 토론 보면 막 스탠딩 토론하고 그러죠. 근데 미국에서 여러분들 그 스탠딩 토론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 문제예요.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을 굉장히 물어봅니다. 앞으로 퍼스트 아메리카냐, 아니면 공존하는 미국을 지향할 거냐,
아니면 그 전 세계를 리더하는 국가가 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은 질문이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스탠딩 토론이나 대선 토론할 때는 어때요? 뭐 홍준표는 뭐 그 좌파 새끼들이 뒤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뭐 미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우리나라는 하고 왔냐, 여태까지 대선 토론을 보면 사상 검증이었어요. 그렇죠? 너무 수준 차이 나죠. 대통령이라고 나올 정도의 사람은 이미 검증이 다 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한테 사상 검증을 했던 게 국민의힘이에요.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특히 지리학적으로 보면요, 외교 남북관계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업을 해봤습니까? 뭐 9년 동안 8년 동안 고시원에 있다가 늦가기 구수. 저는요, 구수했다고 저는 놀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윤석열을 비판할 때 구수만에 검사됐다고 비판을 하는 건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이는 본인의 뜻을 접지 않고 좋게 표현을 하면 9번까지 도전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검사가 된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아무리 까더라도 구수만에 붙은 검사라는 얘기는 정말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구수만에 붙은 멍청한 검사, 구수만에 붙은 똘박, 똘박이 변호사 사실을 붙을 수는 없거든요. 그쵸? 네, 저도 2차 시험 7번 봤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윤석열을 까더라도 유치하게 8번 떨어지고 9번 만에 붙였다,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에게 끈기 있고 소신 있고 그렇게 얼마든지 포장을 해줄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고 시험에 떨어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더 도전했던 윤석열을 얼마든지 미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까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대통령의 자리는요, 외교를 담당해야 되고요, 국내 정치를 맡아야 되고요, 또 경제를 책임져야 되고요, 국가의 안전, 그리고 방역, 문화, 예술, 모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 뭐가 있어요? 오로지 검찰이라는 조직 안에서 상명하복의 검찰 동일체에 온갖 세월을 지냈던 사람한테 어떻게 나라를 맡깁니까? 거의 여자 박근혜라고 봐도 돼요. 저는 뭐 검찰밖에 모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이딴 소리나 할 줄 알지. 정치라는 거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표를 얻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한테 지금 국정을 맡긴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아무것도 대비가 안 됐죠. 3월 달에 사표 내고 나와서 외교를 압니까? 문화 예술을 압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뭘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조직에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일단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인 자격이 있습니까? 표창장 뒤들려고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 수백 명 동원해 갖고 백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더니 표창장 달랑 종이 하나 찾았다 뭐 이런 거. 그것도 컴퓨터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검증, 거기에 민주당의 검증, 그리고 민주진영의 샅샅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윤석열의 모든 검증.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잘못하다 나왔다가 조국 장관님 당하는 모든 게 윤석열은요, 윤석열이 모든 의혹이 터지잖아요? 이게 바로 반면 교사라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서 날라옵니다. 윤석열은 어떤 가족의 윤석열 와이프나 장모 무슨 사건 터질 때마다 여러분들 앵무새같이 얘기합니다. 조국 장관 때처럼 수사하라. 윤석열은 요만한 것만 나오도요, 조국 장관처럼 수사하라가 붙는 거예요. 붙는 거. 그래서 윤석열은 조금이나마 어설프게 수사했다가는요, 그 수사한 검사가 공수처에 고발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은 윤석열이라는 특검에서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수사하는지, 검찰은 저 정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걸 온 국민이 라이브로 봤어요. 그럼 윤석열의 의혹에 대해서는 덮어준다? 말도 안 되죠. 조국만큼 수사하라가 윤석열에게 앞으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수식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링에 오르기도 겁나요. 준비도 안 돼 있고 오로지 조중동이 우리가 막아주겠다. 그게 과연 될까? 어? 민주당은 언론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미디어법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디어 특위에 김용민 의원이 가 있잖아. 지금 이렇게 현재는 덮을 수 있어도 조중동도 나중에 가장 윤석열이 두려워하는 건 뭐다? 어설프게 대선에 올라갔다가 도저히 도둥동? 조중동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조중동이 윤석열 버리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버리면요 그냥 쓰레기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대권 완주할 수 있다라는 지금 꿈을 꾸겠지만 결국 조중동도 야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조중동이 버리면 또다시 새로운 대권 후보를 찾아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홍준표나 다른 사람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윤석열이는 지금이야 언론과 자기 축에 있던 검사들의 어떤 믿으면서 여태까지 지탱해 왔지만 지금 이제 중간 간부 인사까지 이루어지면 윤석열이 믿는 사람들은 누구 어디 있어요? 뭐 연수원과? 어? 연수원장학과? 윤석열 가서? 지금 사법연수원의 한동훈, 법무연수원의 조남관 다 있잖아. 연수원들 동기잖아. 어? 얘네들은 거의 연수원 쿠데타를 꿈꾸고 있어요. 최저영이가 캠프를 찾으던 말든지 저런 애들은요 아직 최저영이 여러분들 사퇴도 안 했잖아. 참 우리나라 웃기잖아요. 교육공무원들이 조금만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요 바로 징계 먹든가 아니면 엄청난 난리가 납니다. 윤석열은 공무원 아닌가요? 최저영이는 공무원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대놓고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도 정치질을 하고 마음대로 편향되게 정치를 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응? 최재형이야 뭐 자기가 뭐 캠프 차려갖고 대선 후보가 되면 뭐 본인에게 들어올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권 후보 어떤 그 압박이다 탄압이다 이런 뭐 코스프레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최재형도 지금 고발당했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가장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여러분들 검찰총장이나 어떤 권력기관인 사법부 행정부의 권력기관인 감사원장 자체가 정치적 중립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요. 자꾸 잘 워딩 하나의 싸움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범진보 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정상적인 분들은 보면 대부분 민주주의 안에 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쪽 애들은 꼭 앞에 자유민주주의라고 그 부릅니다. 그게 해방 이후에 이승만 때부터 자유당 시절에 불렀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했던 이념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가장 저것들이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놈들이 뭐 각 캠프에서 얘기 까먹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자유민주주의 말고 무슨 얘기 까먹었다. 아이씨. 갑자기 얘기가 채팅창에 있다가 까먹었어. 자유민주주의 말고 저놈들이 늘 얘기하는 게 알았어. 정신을 차리자. 최재형 얘기 했었죠. 생각났다. 저것들은 여러분들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면서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면 검찰의 독립적으로 독립을 얘기해요. 그렇죠? 검찰의 독립을 얘기해요. 검찰이 왜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아니에요. 검찰은 중립적인 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것들은 맨날 검찰 독립 독립 그래요. 잘 얘기하면 검찰 독립이 맞는 것 같죠? 검찰은 독립하면 안 되는 기관이에요. 법무부의 외청에 누가 봐도 행정부 소속인 거예요. 검찰의 독립이라는 말을 자유한국당 애들은 써요. 저쪽 애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고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도 행정부의 어떤 그 감사기관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독립을 할 것 같으면 따로 하나의 부처를 지내가 뭐 사법부 같이 만들어야 되지. 진짜 이 독립이라는 어디 가서 여러분들 100분토론 같은 거 막 보시면요 마치 자기네들도 검찰 개혁을 찬성하는 척하면서 국민의힘 애들이 늘 얘기할 때래요.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의 독립을 왜 보장해야 되는데
검찰에 진짜 독립을 하려면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직선제로 해야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어? 법무부 장관 예 하에 둬놓고 무슨 독립을 합니까? 그러면 검찰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어떤 준사법기관 같이 만들어져 있어야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윤석열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결국은 윤석열이는, 제가 볼땐 그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들어온다고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호남에서 표가 날아가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진짜 조중동에, 그러니까 큰 기획을 하는 놈들을 보면요, 조중동과 윤석열 대권 플랜은요, 중도 보수 거기에 탈진보를 아우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국민의힘에 딱 들어가는 순간 사실상 탈진보나 호남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국민의힘과 대착점에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다가 대선을 앞두고 어떤 지분을 챙기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명록을 쓰고 저기 그 이회영 선생님 개관식에 갔던 그 거기서 쇼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진작 들어갔겠죠. 진작 들어가서 국민의힘에서 뭐 저도 뭐박그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막 이러고 떠들고 다녔겠지. 근데 계속 국민의힘과 어떤 거리를 두는 척하면서 중도 거기에 탈진보를 흡수하고 맨 마지막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경선은 같이 할것 같아요. 어떻게 되든지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서, 이거는 저는 윤석열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대한 조중동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플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윤석열이 가장 들어야 하는 건 검증. 저쪽에서도 검증, 우리도 검증. 밖에 있을 때는 기대감이 높아서 지지율은 높지만 막상 링에 오르는 순간 지지율은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제가 요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없었으면 무슨 낙으로 살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뽕에 여러분들 취해봅시다. 물론 한겨레 기사에 나왔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이게 일본 누리꾼이 여러분들 순간 포착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장면을 저도 좀 뭔가 했더니 전부 영국의 보리스 총리나 오른쪽에 조 바이든 어떤 미국 대통령, 그리고 뒤에 마크롱 대통령과 뒤에 또 보이는 수상끼리 악수하는 모습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 보시면 활짝 웃고 있어요. 어? 문재인 대통령은 손가락을 가리키니까 활짝 웃는데, 이거 뭐라 그랬냐면, 요번에 G7의 의장국이 영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존슨 영국 총리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방역의 넘버원은 이 사람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니까 동시에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의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제 내용을 확인하고, 방역의 넘버원은 이 사람의 나라다라고 하니까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야, 방역하면 우리나라다. 그 다음에 보리스 총리도 우리나라다. 스가는 어째쓸까?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사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4개국 대륙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로 초청을 받았고요.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로 하셨는데, 야, 저는 ILO 기조연설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여태까지 몇명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여기저기 다니는 거 보면요, 모든 게 최초야.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국제적 신뢰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느껴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국격이 높아졌죠. 특히 우리나라 교포분들은 이제 어느
만약에 미국 교포분들 동남아시아를 놀러 가든가 아니면 우리 한국인 관광객 여러분들 아마 느낄 거예요. 과거에는 일본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딱 비교하면요. 대부분 택시 드라이버들이 뒤에서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I'm from Korea. 그러면 Korea. 그럼 뭐 이 정도인데 뭐 그 사람들이 뭐 Japanese? 막 먼저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 일본 사람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 그러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멋쟁이고 돈 있어 보이고 그러면 과거에는 그게 다 일본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게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키 작고 못생기면 일본 사람들, 이쁘고 멋쟁이는 한국 사람들, 이게 바뀌었어요.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그냥 좀 부티나고 괜찮으면 일본 사람들이라고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쁘고 멋쟁이면 코리아, 키 작고 못생기면 쪽발이, 족발이 이렇게 됐더라고. 아니 운전기사들이 그렇게 진짜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특히 해외 교포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많이 이해하실 건데,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 대단하다. 그리고 ILO 여러분들 국제노동기구에서 이렇게 초청을 한다는 거는요,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국민들이 노동적 탄압을 엄청나게 당하고 그런 나라의 어떤 그 대통령을 국제노동기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권고를 하고 그런 조직인데, 이런 국제기구인데 대한민국이 그만큼 노동정책이나 우리 물론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죠.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죠. 근데 외국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은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고 노동자들의 복지와 안전에 더욱더 힘쓰는 노동에서도 선진국이라는 걸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쟤네들은 그냥 개, 돼지 취급하면서, 이명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정신이었던 심상정, 뭐 그 당시에 이런 발언을 했죠.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200만, 900만이 넘어요. 그런 것들을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심상정이 그 당시에 노회찬 의원님 살아계실 때는 200만원도 못 받는 900만 명의 노동자가 있다는 거에서 우리는 사실 세상 깜짝 놀랐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인천공항을 찾아서 비정규직 줄이려고 했고 여기저기서 정규직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고 하도 언론이 까고 까고 까서 그랬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신경을 많이 썼고 합리적인 그리고 어떤 그 임금대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도 사실상 국민들에게는 사과를 했지만 1만원 수준으로 올리려고 공약까지 했고 뭐 이런 어떤 노동에 있어서는 어떤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상 많이 높이 평가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국뽕이 뭐냐,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의 국빈 방문이에요. 저도 이거를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상 G7도 대단했지만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국빈을 방문했는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윤건영 의원이 옆에 따라갔는데 윤건영 의원도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들이 스페인만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129년 만에 첫 방문한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래요.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를 한 번도 안 간 거야. 거의 그 우리나라가 그 오스트리아와 첫 수교를 맺은 것은 1892년인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거의 그 서구 열강의 힘에 의해서 그 뭐 불평등 뭐 수호 통상 조약 뭐 이런 것들을 맺으면서 그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맺었지만 오늘날 거의 이제는 그 130년, 수교한 지 130년이 된 오늘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10대의 어떤 국가고 G7에 초청받는 이런 당당한 나라가 돼 있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오스트리아 첫 방문이래요. 오스트리아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과거에, 물론 지금은 뭐 인구 900만밖에 안 돼요. 인구 900만밖에 안 되는 뭐 유럽의 어떤 그 영세 중립국이에요. 근데 철강과 기계공업 뭐 엄청난 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오스트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이래요. 깜짝 놀랐죠? 오스트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이래. 응? 여러분들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잔인하게 독일에게 당한 건 오스트리아였어요. 그쵸? 좀 헛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고요. 오스트리아는 호주입니다. 예, 누가 자꾸 물어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는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지 막 독일도 음악이 유명하지만 오스트리아도 엄청난 그 음악이나 예술 문화 되게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뭐죠? 노벨상 수상자도 17명이나 배출한, 그리고 기초과학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의외로 처음 방문해서 물론 환대를 해준 것도 있겠습니다만, 최고의 예우가 어디서 나왔냐면, 오스트리아를 여러분들 알다시피 총리와 대통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분권형 대통령제예요. 뭐 우리나라가 저런 나라들을 자꾸 따라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분권형 대통령이나 아니면 의원 내각제를 하려면요, 제가 늘 얘기했죠. 의원 내각제 나쁘지 않다. 분권형 대통령, 뭐 대통령은 외치를 맡고 국회에서 내치를 맡는, 나쁘지 않다. 단 대한민국 그렇게 달라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 정치에서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없어진 이후에 의원 내각제든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국민의힘이라는 저 친일 반 부역자 새끼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그걸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한 대접을 받았냐. 그로세 갈레리아라는 궁이 있습니다. 대통령 궁. 이 대통령 궁은요, 1961년에 이후 단 한 번도 개방을 안 했어요. 엄청난 거죠. 1961년 이후에 그 어떤 나라의 정상이 와도 이 궁을 개방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역사상 딱 두 번 개방을 했대요. 한 번은 1961년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예방했을 때 이 궁에서 만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왔을 때 정상회담을 가진 후 1961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궁을 개방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 이 궁을 개방한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했겠어요. 어? 그러면서 그 알렉산더 판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한국을 방역 챔피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찬사를 보냈고, 그 다음에 그 미하엘 루드비히 비엔나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화와 인권 보호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한 인권 변호사로 문재인 대통령은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얼마나 창피했습니까? 외국에서 박근혜가 나갈 때 우리나라 언론만 형광등 몇백 개가 뭐 아우라가 비춘다고 얘기했지만, 그 나라의 국가에서는 이미 박근혜가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하고 있던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조중동은 아무리 무식해서 그렇지, 타임즈에 스트롱맨 도우터라고 나오니까, 강한 리더십의 어떤 대통령이다? 독재자의 딸이거든요. 그렇죠? 스트롱맨 도우터를 뭐라고 걔네들 했다? 강한 뭐 의지의 뭐 박정희의 딸? 뭐 이렇게 했나? 이거 정확히 하면 독재자의 딸이거든요. 외국의 언론이나 그 얼마나 박근혜가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지혜비는 18년간 유신 독재에 먹고 그 딸 뭘 배웠을까, 그 사람들도 생각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문재인 대통령 딱 가니까, 그것도 비엔나 시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다른 나라의 정상이나 다른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의 과거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한테 인권 변호사로서 참 딱 치켜 세우고, 어? 진짜.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는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이 됐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스트리아의 첫 방문이기도 하지만 4차 산업시대의 최적의 파트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면 뭐 구걸하다시피 다시 한국에 돌아갔을 때 언론에게 무슨 MOU, 늘 이명박이는 나갔다 오면 MOU 존냐 체결해요. 무슨 국격 올라가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MOU 폐광을 뭐 1달러짜리 폐광을 1주 주고 사오고 그놈의 MOU는 엄청나게 체결하고 와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놓고 뭐 좀 해달라고 뭐 구걸 졸라게 합니다. 아무 성과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계기로 삼성전자 등에서 44조 원을 현지 투자한 것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니까 기업들이 따라가잖아.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제가 삼성과 LG 비판을 많이 하지만요, 삼성과 LG는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죠. 삼성의 경영진과 LG의 재벌 대기업들의 경영구조가 잘못된 거죠. 이런 기업들은요 얼마든지 경영구조 개선을 통해서 전문 경영인들이 들어오고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회사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삼성이 망한다고 나라가 망하냐? 저는 그거엔 좀 반대예요. 어렵게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를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는요, 이건희,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전문 경영인들이 어떤 경영을 해야 될 자리에 3대가 세습하면서 그 낡은 세습 구조에 의해서 온갖 부정부패와 정치권에 줄을 대면서 본인들의 사익을 취하는 게 잘못이지, 기업은 저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그 오스트리아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높은 기초과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가, 제가 뭐라 그랬죠? 오스트리아는 기초과학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세계 최초로 수소차 상용화와 수소법 제정 등 수소경제를 우리나라가 전기차는 뭐 테슬라가 앞서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수소차는 선도국가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초과학이 뛰어난 오스트리아와 어떤 여러가지 협약을 하고 있고, 삼성 SDI가 오스트리아 현지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그래서 이런 오스트리아에서 엄청난 환대가 있었다. 1961년 이후에 왕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방을 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은 어떻냐? 스페인들은 여러분들 먼저 그 여러 가지 좀 하이라이트를 해드리면, 상하원 합동연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합동연설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선 왕국 전도를 관람하러 갔는데, 해당 오래된 지도, 그러니까 고지도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해 있다는 것을 스페인에서 확인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스페인에서도 독도가 한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굉장한, 우리 여러분들 많이 나왔잖아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스페인에서도 확인됐다. 이건 여러분들 엄청난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인들이랑 스페인 경제인들이랑 만찬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기업가들이 문재인 대통령 주위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느라고 10시 반이 겨우 넘어서 끝났대요. 박용만 두산 인프라코 회장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기업인들이 많이 따라갔는데 계속 말이에요. 그 스페인어 서반어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그냥 계속 막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막다가 그게 시간이 넘어가고 10시 반까지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작년에 언론의 보도를 안 해서 그러죠, 스페인 펠리스페 6세 스페인 국왕은 2019년에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작년 2019년 우리가 서초동에서 촛불 들 때, 여러분들 잘 기억 못하죠? 10월 달에 왔었어요. 우리가 조국 수호에 들 때 사실 스페인 국왕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진영 사람들은 스페인 국왕이 왔던 것도 몰라. 2019년 10월은 조국 수호에 바빴기 때문에 나도 몰랐어. 그랬는데 보니까 2019년 10월에 대한민국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거의 한 20개월 만에 다시 재회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격탄을 맞은 건 스페인이었어요.
엄청난 사망자 나왔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스페인이 유독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스페인도 이번에 우리나라를 전략적 동반자, 그리고 더욱더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면서 뭐가 가장 스페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를 했냐면 방역을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질병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하자라고 얘기하고 엄청난 왜 그러냐면 스페인은 작년에 아마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1% 경제 성장을 했다 그러면 벌써 난리가 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 스페인이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왜 이렇게 환대를 하냐. 현재 일본 닛산 있죠. 닛산이 바르셀로나 공장 폐쇄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닛산이라는 그 쪽발이 있잖아. 닛산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공장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공장을 폐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당연히 경제가 마이너스 11% 역성장을 하고 있고 공장을 폐쇄하면 어떻게 되죠? 11% 아니 그러니까 3,000명이라는 실업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3,000명이라는 실업자가 나오는데 스페인 국왕이 아니 스페인 그 이른 와중에 이 스페인에서 닛산 공장을 폐쇄하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이때 스페인 정부가 해당 공장을 배터리 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어요. 닛산이 갖고 있던 공장을 폐쇄하니까 그 공장을 그러면 배터리 공장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니까 배터리 하면 또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스페인 순방 사절단에 포함이 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하면 LG 삼성 어때요? 돈 있는 기업이잖아. 저 공장 폐쇄해 갖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3,000명이 엄청난 실업자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사절단에 LG가 포함돼 있다고 하니까 배터리 공장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해 보니까 당연히 계속 LG한테 잘 보여야 되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일본은 저리 갔을까? 저리 갔을까? 스가한테는 저리 가, 이 새끼야. 스가라고 하고 우리나라에게는 닛산은 갔으니까 LG가 들어오게끔 이렇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멋진 게 마드리드 왕궁 행사장에는 국가 원수의 예우를 하기 위해서 총탄 21발의 예포가 발사되고 스페인 국악대에 애국가 연주가 있었다. 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과거 여러분들 스페인은 해양 대국이죠. 스페인은 진짜 여러분들 제국주의의 영국 프랑스 못지않은 엄청난 19세기에는 제국의 열강이었었죠. 근데 그런 해양 대국이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참히 사실상 엄청 하루에 막 4천 명씩 죽어나갔었어요. 스페인. 깜짝 놀랬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1%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어느 나라 지도자가 일자리 없어지고 경제 성장 마이너스 하면 그 사람이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죠.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국왕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가뭄의 소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방역 잘하고 IT 강국에 보건 강국에 의료 강국에 몰랐던 대한민국의 재발견, 엄청난 돈을 갖고 있고, 엄청난 1인당 GNP와 함께 국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런 기업의 회장들을 몰고 세계적 1, 2위 기업들을 전자 선도국가 반도체나 데리고 스페인으로 왔는데 어떻게 스페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세주가 아니겠어요? 방역 협조해주겠다. 이게 뭐가 있었냐면요. 스페인이 처음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뭐 우한폐렴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막그 확진자 막 늘어나고 그럴 때막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못 가게 하고 그러고 그랬잖아. 근데 스페인에서 반대로 엄청난 사망자가 나오고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막 유행될 때 스페인에서 우리나라가 거기 우리나라 국내 우리 자국민들 비행기를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스페인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스페인에게 긴급
신속 진단 키트를 보냈었대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 가기 전부터 스페인과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는 신속 진단 키트를 보내고 스페인은 우리나라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교민들을 비행기로 빨리빨리 보내주고 했었대요. 그래서 신뢰가 많이 쌓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우는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잘하고 있다 그래도 급한 나라들에게는 진단 키트 보내고 정말 인권적 차원으로 많은 어떤 베푼 게 있으니까 고마웠던 거지. 스페인 입장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스페인 지도자가 막 여기저기 하루에 수천 명 죽어나가는데 진단 키트 하나도 없고 전 세계에서는 스페인은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 앞에서는 미국도 후진국이라는 걸 우리가 봤고 영국, 미국, 프랑스 겉만 화려한 사실상 제국 열강에 찌들어와 있던 거품이라고 이번에 우리가 똑똑히 봤죠. 어? 일본 보세요. 늘 아시아의 맹주니 뭐니 까불더니 일본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 일본의 사실상 국제질서에서의 위상은 추락을 해버렸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전 세계의 재앙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약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게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에서 아비 귀환이 아닌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 이제는 백신의 허브가 되는 전략적 동반자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무한 자랑스러워도 될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이명박근혜 때 어디 나가면 어디서 왔어요? 차이나, 일본 이렇게 하면서 다녔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당하게 해외 나가서 코리아를 외치시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근데 이런 해외 여러분들,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안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았는데 왜 외국에서 이렇게 환대를 했는지 가만 생각해 보세요. 딴 데 같으면 딴 데도 정보가 있고 다 있잖아요. 뭐 내년이면 뭐 정권 바뀌면 뭐 문재인 뭐 그 다음 정권이랑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레임덕이고 뭐고 그게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직권 끝날 때까지, 다음 대통령 뽑히기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청와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방역을 펼쳐나갈 것인지, 아니면 7월달 이후에 집단 면역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레임덕은 없다고 보셔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레임덕 없는 최초의 대통령,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은 보건의료, 스페인과 맺은 것 중에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필수적 교류 보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페인과 우리나라는 뭐 백신만 맞으면 뭐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은 스페인에 갈 수 있고 스페인 국민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어떤 교류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이고, 보건조치 사전 통보, 그 다음에 기술 협력 지원, 자국민 보호, 아까 뭐 비행기를 날려준다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하죠. 저도 나중에 시간 날 때 KTV 한번 몰아서 쭉 보려고요. 저도 이게 여러분들 언론이 안 써줘도, 조중동이 아무리 윤석열을 띄워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가 가장 대한민국의 전성기, 대한민국의 번영을 했던,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되게 힘들고 언론에 짜증나고 검찰에 짜증나고 뭐 이런 순간이겠지만 나중에 10년 후에 우리가 2021년도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 당시 그때 이제 언론이 좀 제자리를 잡고 세상이 좀 똑바로 돼 있다 그러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들을 남기면서 5년간 집권을 했는지,
우린 진짜 그때 가면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현 정부를 무너뜨려서 어떻게든지 저들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우리 대통령의 업적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 말아먹었다 그러면서 나라 망한 것처럼 떠들었던 인간들이 이제는 노무현 때 경제 지표가 제일 좋았다라고 떠드는 것 같이, 지금 21세기에 우리나라 2021년에 얼마나 대한민국의 전성기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지 정말 나중에 보면 눈물 날 정도로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와 함께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 높여서 싸웠던 거,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사실상 국민으로서 할 도리를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 전에 공중파를 바꾸는 방법이 다스베이다나 우리 민주진영 방송을 300만, 400만 찌양보다 많은 구독자를 해놓으면요, 공중파 맹못 쳐요. 생각해 보세요. 30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민주진보 진영의 유튜브들이 네다섯 개만 생기면요, 공중파 맹못 쳐요. 진짜예요. 난 찌양인가 찌양찌양 하길래 봤더니요, 엄청 먹더라고. 걱정될 정도로 많이 먹더라고. 근데 그 찌양 광고에 대기업들이 광고를 하잖아요. 대기업들이. 지금 MBC나 이런 데 해봐야 뭐 100만, 110만, 뭐 150만, YTN 200, 민주진보 진영 방송에다가 300만씩 해보세요. 응? 왜 구독을 안 하냐? 갈라져서 그런 거예요. 갈라져서. 갈라치기 당해서 그런 거예요. 갈라치기 당해서 그래요. 똑같은 문재인 지지하면서 자기랑 요만큼만 안 맞아도 구독 취소를 하고 하지 않아요. 민주진보 진영의 엄청난 지지자들이 적어도 100만 이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이 뭉쳐야 산다예요. 그런 게 있다 말씀드리고, 보시죠. 이제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귀국하면 이제 좋은 날다 갔다, 또 속상하게 하시는 분들 좀 있죠. 문재인 대통령 해외 나가서 국위 선양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또 돌아오시면 또 안에서 공격당할 일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회담이라는 게 가서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문제를 분명히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외국에서 외교를 하면서 얻은 성과 갖고, 경제면 경제 분야, 외교면 외교 분야, 돌아오시자마자 바로 남북 관계에 진전이 있을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 제가 정치 분석을 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게 있어요. 청와대에서 오늘 어떤 발표를 했는지 잘 보시면 여러분들, 감이 있는 분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납니다. 그냥 넘어가신 분들 있어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그건 뭐야? 중국의 시진핑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것 같습니까?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과 한국이, 그리고 종전선언에 중국이 동참해달라라고 얘기하면 중국도, 문푸! 나는 굿이에요! 중국이 종전선언을 치고 나오면, 남과 북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미
어떤 모종의 그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진전이 많이 됐는데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뒤에서 방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중국도 종전선언에 오케이 하면 당연히 미국도 과거같이 우리나라를 흔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선언, 평화협정, 더 나아가서는 북한과 미국이 북미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사실상 이제는 남북이 과거의 적대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적화통일이라는 말도 북한이 빼고,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외교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과거 북한은, 그쵸? 과거 북한은 늘,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집권 4년 차 되고, 1년 정도도 안 남은 대통령이랑은 큰 어떤 합의를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또 저네들 정권이 바뀌면 또 뭐가 틀어질 텐데라고 하면서 예전 같으면 북미 정상회담 하고 나오면 그냥 북한은 어떤 비난 성명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북한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인데도 북한이 가만히 있다는 건 뭐죠?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시간이 촉박함이 있는 거예요. 다음 정권이 생겨도 뒤집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게 종전선언이에요. 그 북한도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한 발짝 다가서고 거기에 중국의 시진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중국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청와대 발표를 보면 시진핑 방안을 지금 타진 중이다라고 나오는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와서 앞으로 한반도의 역할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미국도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 마리의 고래가 돼서 같은 고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이 미국 쪽에 있으면 중국은 2대1로 싸워야 되고 중국 쪽에 있으면 미국이 고립되고. 한마디로 우리가 과거에는 새우일지 몰라도 이제는 당당한 고래가 됐다. 고래 등에 새우등이 터지는 게 고래 등에 새우등이 터져?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당당한 동북아의 균형자론을 할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거기서 이제 여기저기 여러분들. 국회의원 180명, 국회에서는 이제 남북 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결의한 어떤 180명의 국회의원들이요, 남북 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것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 외교 끝나고 돌아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어떻게 되면 진짜 동북아의 외교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알박기한 안철수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어제 안철수가 그 이준석이를 만나갖고 안철수가 이준석이를 만나갖고 뭐 당명을 바꾸자 그랬더니 뭐 이제 와서는 뭐 지지자들의 뜻이었다. 제가 왜 안철수가 당명 변경을 하자라고 얘기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례대표에 있는 세 석과 사실상 흡수 통합을 하고 싶죠. 안 그렇겠습니까? 뭐 지역구도 없는 정당이랑 무슨 뭐 당대당 통합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대당 통합을 할 경우에는 지역위원장 배분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안철수가 지금 전국 지역위원장 국민의당에서 전국 지역위원장 모집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안철수가 29명의 지역위원장을 기습으로 임명을 합니다. 기습적으로
국민의당의 지역위원장 29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서울 6명, 부산 2명, 대구 2명, 인천 3명, 광주 3명, 대전 1명, 경기도 6명, 충북 2명,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각 1명 느닷없이 전국정당인 척 비례정당이면서 전국정당인 척 각도 지역에 29명의 지역위원장을 전격 임명을 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다음 차기 총선의 희망자들이에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은 뭐라 그래요?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당이 전날 이준석이 만나갖고 저희는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하루 만에 지역위원장을 무더기로 임명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그 알박기다. 결국은 당대당 통합을 할 경우에는 지역위원장 배분권에서 이 나머지는 니네가 다 갔더라도 자기네 지역위원장 딱 그 양심 지냈다는 양심 있게끔 29곳의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29개는 달라.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한 전국에 있으면 한 7대 3으로 지역위원장 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알박기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오늘 그러자마자 이제 김종인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안철수는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대선에 안 나온다고 했으면 나오지 말아야지 또 얼쩡되는 것은 나온다고 파이어 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한테 김종인이가 또 뒤에서 코치를 합니다. 국민의당과 통합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차피 쟤네들 세석 비례대표 3석밖에 없는데 뭐 그렇게 통합에 노력을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합이 안 되면요 안철수는 독자라도 출마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장 좋은 전략은 안철수도 나오고 홍준표도 나오고 유승민도 나오고 윤석열도 나오고 다 나와라. 그것도 본선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의 알박기 결국은 흡수통합이 아닌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 바로 지역위원장 임명해서 지분 챙기려는 안철수 속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뭉쳐야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유튜브 대통령 그 귀국하는 방송에 한 3만 명 보더라고요. 어떤 방송에서 그 채팅이 가관이 아니더만 푸샤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달아놓고 그냥 이재명 지사를 사람 취급 안 하더만 걔네들은 지금 그냥 이재명만 안 되게면 저쪽에게 정권을 뺏겨도 된다는 생각인가? 너무 심하더라고. 응? 너무 심하더라고. 그냥 쟤네들이 보니까 그냥 전형적인 그게 과연 민주진영 사람인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네가 미는 후보가 아니면 이재명이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만 아니면 저쪽에게 정권을 넘겨줘도 된다는 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봤어요. 응? 그러니까 이낙연 지지자들이 지금 이재명만 아니면 정권이 넘어가도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나는 받았어. 야, 저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응? 지금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인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대로 계속 나가면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실시 되고 있죠. 우리가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좋아하면 말을 아끼라고 하냐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너무 원사이드하게 앞서 나가면요, 적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적들이 많이 생기면 저의 목표는 누가 되든지 민주당 후보가 돼서 나머지 그 대선 후보들의 표를 흡수해야만, 그래야만 겨우겨우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제가 정치권에서도 보면요, 이재명 지사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옆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 참 안 짠해요. 뭐가 짠하냐면 이재명은 비주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나 운동권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진골이 있어요. 진골. 그리고 한마디로 친노 친문의 적자가 있고 운동권, 민주화 세대의 엘리트 운동권이 있어요. 그 엘리트 운동권에는 스카이대 출신들의 뭐 운동권의 대부인 송영길, 우상호, 이인영 이런 어떤 엘리트 운동권들이 있고, 그 엘리트 운동권에 끼지 못하는 또 정청래 의원, 그래서 정청래 의원도 늘 민주당에서 비주류의 어떤 역할을 했어요. 이재명 지사는 그거보다 더 비주류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지사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변방의 장수라고 하면서 그냥 성남시장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3선, 4선의 어떤 중진들은 이재명 지사를 이 시장 이랬죠. 이재명 지사님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깍듯하게 의원님하고 그랬죠. 5년 후에 이재명 지사님은 그의 노력과 어떻게 보면 발군의 실력으로, 행정 능력으로 지금은 대권 후보가 됐죠. 그러면 대권 후보, 민주 진영의 대권 후보의 1위를 달린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그런 것들, 본인의 어떤 진골이니, 친노 친문의 어떤 진골이니, 운동권의 엘리트들이니, 그런 정신을 버리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솔직히 뒤에서 이렇게 보면 개무시당이에요. 이재명은 개무시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가 무슨 민주화 운동을 했냐, 네가 뭘 했다고 네가 대선 후보냐. 여야 할 것 없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운동권 그리고 엘리트주의들이 만연해요. 제 눈에는 그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 견고해지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보면 되게 신기하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친노 친문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슬픔에 노무현의 친구인 문재인에게 모든 지지자들의 마음이 집중할 수 있었는데, 왜 이재명 현상이 일어났나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볼 때 이재명 지사를 보면 비주류고 변방의 장수고 세력도 없고 그랬던 일개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로 되면서 이상한 지지율의 모습을 제가 보인다고 그랬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보면요, 현재 대권 후보예요. 대권 후보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양복에 똑바로 된 넥타이를 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넥타이가 조금만 삐뚤어져도 저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대선판에 올라갑니다. 저는 왜 이재명 지사님이 여기저기서 엄청난 공격을 받아도 지지율이 안 떨어지냐고 생각하냐면, 이재명은 정치의 입문에서 경기도지사에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요, 이미 누더기 옷이 됐어요. 그렇죠? 이미 이재명 하면 형수 쌍욕이나 여러가지 뭐 그 있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만한 사정이 있다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게 열광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죠. 그건 뭐냐면 이재명의 언어가 쉬워요.
이재명 지사의 메시지가 되게 거대 담론은 아닌데 이재명의 목소리는 시민들에게 와닿는 어떤 그 전달력이 있어요. 호소력이.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 후보로서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김부선이라는 똥물이 튀든가 아니면 여기저기서 온갖 음해하는 어떤 기사들이 나와도 별로 타격을 입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정치권에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누더기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넥타이 하나 삐뚤어진다 그래갖고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재명의 지지층을 가만 보면요. 민주 진보 진영도 있지만요. 중도 보수가 있어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견고한 이유가 중도 보수에서 즉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 1위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죠. 물론 행정가로서. 중도 보수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현상은 왜 일어나냐. 하도 조중동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워놨어요. 늘 비주류 뭐 문재인의 뭐 반대하면 이재명을 자꾸 꼽았거든요. 조중동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요 정권 교체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소름 돋는 분석일 거예요. 조중동이 이재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립각을 싸움을 붙이는 일을 여태까지 4년 동안 했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정권을 잡으면 정권 교체라는 느낌을 받게끔 해놨어요. 착시효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재명 지사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왜? 본인이 비주류고 변방의 장수인 줄 알합니다. 그렇죠? 알지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진골, 선골을 우대시하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대권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노무현, 문재인, 조국 정도는 제 마음을 흔들 수 있는 후보라고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저 같은 문바 입장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노무현과 문재인의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건 제가 제 속에 있는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노무현을 너무 사랑했고 그리워했고 그 다음에 그런 노무현을 잊지 못해서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들었고 문재인을 지키고 나보다 더 지키고 싶은 대통령이 문재인이었고 그럼 문재인 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너무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에 대해 기대치가 높았고 눈높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도 이건 뭐예요? 너무나 당연한 친노 친문의 진골의 마음이에요. 진골의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재명 지사는 잘 아는 거죠. 잘 알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늘 비주류였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주류에 연결되는 거예요. 주류 정치인들이 이재명을 지지해줘야만 이재명에게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뭉쳐야 산다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에 5년 전에 이재명을 생각하면서 민주당 안에서 본인들이 기득권을 행사하고 본인들이 이재명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대권 후보가 됐을 때는 철저하게 대통령 후보로서 예우를 해주고 같이 원팀으로서 밀어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해찬 대표님입니다. 이해찬 대표님은 누가 봐도 친노 친문, 친문은 아니래도 친노 친문의 가장 브레인 역할을 했고 가장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정치인이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정치인이죠. 그래서 민주평화포럼이라는 사실상 이해찬 대표님의 조직이 이재명 조직을 지지를 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이재명 지사님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해찬이나 친노 친문의 좌장격인 민주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류 정치인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힘을 받는 거죠. 본인이 부족한 것은 진골이 될수 없고 엘리트 운동권이 될수 없는 이재명에게 엘리트 운동권의 민주당의 진골인 이해찬 같은 정치인들이 옆에서 힘을 실어주면 다른 정치인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이재명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나중에는 이재명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쵸? 거기에 이제 이낙연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지자들의 그 갭을 좁히고 어떻게 되든지 경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길 경우에 이낙연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완충 작용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경수 지사인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님이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김경수 지사에게 2박 3일 동안 경남에서 공을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포럼이라는 지역 조직을 경남에서 가장 먼저 출범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재명 지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당내 지지 기반의 주류가 이재명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노무현, 문재인의 가장 복심 진골인 김경수 지사의 역할이 큰 거죠.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이재명 지사를 만나서 원팀으로 코로나를 극복하자라고 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자고 하고 여기에 이 김경수가 움직였는데 어? 친노 친문의 개파들이 어떻게 배신을 하고 나와있어요? 저는 제가 사실 제일 걱정했던 거는요. 그렇죠? 제가 가장 걱정한 것은 뭐냐면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지 않았던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정몽준과의 단일화 요구였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비주류 정치인으로, 왜 그러면 노무현은 그 당시에 민주통합당에서, 민주통합당 맞나요? 민주당인가요? 그 당시에 왜 노무현 대통령은 경선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에 압박을 받았을까?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후단협에서 왜 압박을 받았을까? 노무현, 네가 민주화 운동했다고 하지만 너 부산에서 뭐 했는데? 예, 운동권의 주류 정치. 그 당시에 민주당 주류 정치인의 분위기들. 노무현, 너 변방에서, 지방에서 변호사 하면서 네가 민주화는 했다고 하지만 운동권은 했다고 하지만 너뭐 했는데가 되는 거고. 어? 네가 대학을 나왔냐, 뭐를 나왔냐, 네가 무슨 계파가 있냐. 이게 노무현을 무시했던 가장 큰 언어였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장 힘을 실어줬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의 문재인과 같이 했던 김경수, 더 나아가서 옆에 있었던 수많은 친노의 핵심 멤버들, 유시민.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주류 운동권이었잖아요. 노무현에게 가장 힘을 실어줬던 분들, 유시민, 운동권의 어떤 상징적인 유시민, 거기에 서울대학교, 김경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에게 힘을 실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발 이낙연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지자들이 서로를 헐뜯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제발 지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낙연 지지자들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멈추셔야 돼요. 이재명 지지자들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멈추셔야 돼요. 이낙연 지사에 대한 공격을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뭉쳐야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제가 대선 후보들 중에서 저평가된 대선 후보로 꼽는 사람이 사실 정세균이에요. 어? 저평가됐어요.
난 좀 우리 정세균 좀 화제를 좀 돌리면 정세균 후보는 참 저평가돼 있어요. 이분 진짜 사람 괜찮거든요. 이분 진짜 사람 괜찮아요. 제가 대선 후보들을 좀 하면요. 이재명은 그 IT 어떻게 보면 강 IT 그 우량주고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였는데 요즘 뭐 공매도 세력들이 좀 하방을 많이 때려갖고 추천거리는 그렇죠? 좀 그런 어떤 주식이라고 표현하면 그리고 그다음에 정세균은 저평가 주식이에요. 저평가돼 있어요. 물론 어느새 정세균 전 총리가 나이가 70이 됐어요. 70대. 근데 참 사람도 좋고 전북에 가면 대통령 소리 들어요. 근데 너무 지지율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장외 주식 주식 상장하면 그냥 뭐 첫날 상은 칠 수 있어도 연상은 좀 힘든 주식, 장외에서 굉장히 그 각광받는 주식, 이제 코스닥 진입하면 뭐 장외 주식인데 비상장 주식이죠 아직까지는. 비상장 주식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요. 뭐 박용진이나 이런 카드는 좀 주가 조작하는 것 같고, 박용진은 좀 주가 조작하는 것 같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허위공신에서 주가 좀 뻥튀기 하는 것 같고, 좀 주가 조작이 좀 박용진 같고, 뭐 그 다음에 뭐 이광재, 최문순, 뭐 김두관 이런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잡주라고 하죠. 잡주. 그냥 잡주. 주식 하시는 분들 잡주라는 거 알죠? 그냥 주식은 상장돼 있는데 별로 뭐 그 매력도 없고 뭐 그 뭐 동전주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거죠. 뭐 아주 뭐 우량주 될 수 있는, 죄송하지만 우량주가 될 수 있는 주식은 아니고 그냥 잡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용진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을 했으면 나중에 상장 폐지가 되겠죠. 제가 왜 딴 사람들한테는 잡주라고 하고 유일하게 박용진한테만 주가 조작에 의해서 지금 좀 주식이 올라간 주식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주가 조작 걸림은 거래 정지당하고 결국은 22대 그 총선에서 그 상장 폐지당하면 공천 못 받죠. 상장 폐지당하면 공천 못 받거든요. 그냥 문 닫아야지 쌌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정세균은 참 저평가 주식이다. 그다음에 그 성장, 이재명은 성장주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재명은 성장주다. 그래서 이재명은 좀 성장세가 뚜렷한 성장주로 보이고, 요즘 이낙연은 좀 그 고점 찍고 거품 빠지고 있는, 과거에 주식시장 좋을 때 정고점 찍고 지금 다시 거품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낙연은 거품 빠지고 있는 주식이 아닌가. 고점 이미 찍고 내려와서 지금 이제 다시 주가 조정기간이 아닌가. 이낙연은 조정기간, 이재명은 성장주, 그 다음에 조국욱이라는 주식을 제가 좀 한번 분석을 했어요. 조국은 그 비상장 주식인데 언제든지 상장을 하면 연상은 친다. 근데 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데 현재 여기저기서 그 상장을 막는, 그렇죠? 상장을 막는 그 세력들이 좀 있어서 조국은 가치나 미래 성장 이쪽에 봤을 때는 무조건 성장, 그 이번 대선이 끝나면 무조건 거의 코스피에 편승대 코스닥을 뛰어넘어서 가치주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그리고 일단 상장되면 우량주다. 시가총액 거의 한 1, 2위를 달릴 수 있는, 그쵸? 조국은 상장되는 순간 시가총액 1위를 넘볼 수 있는, 그냥 상장되는 순간 시가총액 1위지 뭘. 민주주의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보면 연상 분위기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선택은, 그래서 이런 성장주나 이런 관망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일단은, 제가 얘기한 주식들 중에서 결판은 경선이 끝나는 9월 10일 날 최종 승자에게 투표를 해라. 몰빵을 해라. 계란은 분산 투자를, 주식은 분산 투자라고 해갖고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대선이라는 주식판은 몰빵을 해야지 이긴다. 선거는 몰빵이다. 흩어지면 죽는다. 어떻게 선거가 표가 나눠져서 이길 수가 있냐? 선거는 한 곳에 집중될 때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들 만끽한다. 지난 4.15 총선에 몰빵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몰빵하니까 어때요? 대승이 오잖아요. 응? 무조건 투표는 몰빵이야. 전략적 투표? 개나 갖다 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응? 몇 표가 나올 줄 알고 전략적 투표를 해요. 응? 무조건 몰빵이다, 선거는. 응? 이기고 보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웃기게 얘기했는데, 좀 우리만큼이라도 이런 둘리 짐 싸자. 둘리 짐 싸자. 둘리 짐 싸고, 제발 이재명 지지자들 이낙연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발 이재명 지지자분들 이낙연 엄중낙연 그만하시고, 이낙연 무슨 사면 발언 그만 까고, 이낙연의 15% 없이 어떻게 대선을 잡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없이 어떻게 민주진영에서 또 대선을 잡겠어요? 진짜 두분다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또 추미애 대표가 나와갖고, 저는 민주당에서 10% 넘는 후보 4명, 5명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진짜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재명 지지사의 진짜 팬들이라면, 이낙연 지지자들이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적대시해갖고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절대 중심을 잡아주고, 으쌰으쌰해서 나중에 구호는 문재인을 지키자 대권 연장으로. 그렇게 하면 저쪽도, 저는 벌써 구호도 생각해서, 문재인을 진짜 지키는 것은 정권 재창출이다. 입으로만 문재인 지키자가 아니라,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라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이낙연 지지자들이나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권 연장만이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